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삼성전자의 앞날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회사 여러분들 애널리스트는 매일매일 보고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연구직들은 좀 길게 보는 겁니다. 오늘 리포트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삼성경제연구소의 수석연구위원으로 지냈던 이 강우란 굿스피드의 조건이라는 책을 예전에 썼죠. 지금은 이제 삼성을 떠났는데 보고서를 낸 걸 오늘 읽었습니다. 제이 코멘터리의 강우란 제이 캠퍼스 연구위원입니다. 인텔과 삼성전자는 같은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 결론이 뭔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위태롭다하다는 겁니다. 그 요인 3개 가운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리더십이 어마어마하게 약하다는 겁니다. 강우란 씨는 삼성연구소에 오래 계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시황을 보고 리포트를 준비하는 정권회사나 투자은행의 여러분 애널리스트와 달리 좀 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삼성전자가 진정으로 불우한 기업이 있다면 그것은 인텔일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주도한 회사이며 탁월한 기술력을 가졌고 CPU의 맹주로서 반도체 생태계에서 위치가 워낙 우월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인텔은 영원한 북극성이었습니다. 인텔을 넘어서는 기업을 만들어야겠다. 이게 삼성전자에게 북극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인텔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지금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강우란 박사가 삼성전자 역시 지금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 유례없는 위기인 겁니다. 그냥 위기가 아니고 인텔은 여러분들 그냥 전 세계를 석권했죠. 인텔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가 인텔 몰락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최근 나오고 있지만 제가 몇 차례 마운틴 뷰 인텔 본사 벤치마킹 방문을 통해 경험한 인텔의 문화는 결코 폐쇄적이거나 경직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DRAM 공급의 90% 이상을 여름 인텔이 차지했죠. 그러나 도시바가 여름 공략하면서 상당히 여러분들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인텔을 이끌었던 사람이 인텔의 앤드류 글로버, 헝가리 출신의 유대계이자 아메리칸 드림을 만들어낸 인텔의 앤드류 글로버의 편집 강만이 살아남다는 책이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거죠. DRAM 반도체를 일본 기업들한테 그냥 포기하고 CPU 기업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텔은 산업을 주도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그런 존재 같은 그런 기업이 된 거죠. 인텔이 세 가지 실패한 겁니다. 모바일 진입에 실패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AI가 도래하면서 실패한 겁니다. GPU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건데 기회를 놓친 것이고 여러분 저는 봉급받는 생활을 평생 한 사람이 아니고 직장생활 딱 10년 하고 여러분들 2000년에 나와가지고 진짜 자기 손과 이런 머리를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20년간 빡세게 이런 추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라는 것이 몸에 완전히 유전자처럼 붙어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영업 지식 자영업을 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여러분들 봉착했던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 등장할 때인 겁니다. 그 스마트폰이 등장할 때 인텔이 기회를 놓친 겁니다. 이번 AI도 놓친 겁니다. 엔비디아가 전부 다 여러분 수익을 먹은 겁니다.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시대의 추세를 놓치게 되면 그냥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 손과 발과 머리를 가지고 봉급을 받지 않고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죽는 그날까지 세상과 인생과 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윤 대통령은 평생 봉급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뭡니까? 그걸 털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국회에 있는 변호사들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돈이 여러분들 어떻게 벌어진지 그 사람들은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가슴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으로. 그래서 또 대한민국은 급전을 꾸기 위해서는 또 뛰어다니는 일이 벌어질 걸로 나는 보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숙명인 겁니다. 그게 숙명인 거죠. 인텔의 기회를 놓친 근본 원인이 뭐냐. 굉장히 깊은 보고서입니다.
짧지만 강우란 씨가 여러분들 삼성 연구소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진짜 삼성을 여러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세 가지 여러분들이 인텔의 기회를 왜 놓쳤냐. 리더십이 약한 겁니다. 리더십이. 강한 개발자 문화와 평평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투명하고 자신감 있는 리더십이 없었던 겁니다.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은 어마어마하게 취약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언론들이 하기가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가 다 이런 광고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광고비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재용 씨 리더십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취약한 겁니다. 프레자일한 겁니다. 깨지기 쉬운 상태인 겁니다. 재무하고 현장 엔지니어 사이에 굉장히 균형을 카리스마 있게 이름 잘 다뤄야 하는데 본인이 잘 모르는 겁니다. 시장도. 회사 안도 잘 모르고 회사 상황도 잘 모르고 누가 똑똑한 놈도 잘 모르는 것 같고 현장도 잘 모르는 겁니다. 기술도 잘 모르고 이렇게 이름 다른 겁니다. 인텔은 전형적으로 이러한 균형을 가진 기업이었으나 점차 경영 목표가 암묵적으로 기득권에 대한 수성과 이윤 극대화로 기울어지면서 리더십과 개발자 간의 괴리가 확대되고 말았습니다. 삼성도 재무하고 현장 엔지니어의 괴리가 완전히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아주 보고서를 잘 썼네요. 두 번째, 인텔의 꿈도 종합반도체 회사고 삼성의 꿈도 종합반도체 회사인데 종합반도체 회사가 됐는데 시장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종합반도체 회사가 더 이상 강점이자 장점이 아닌 시대가 펼쳐져버린 겁니다. 한쪽에는 제조업이 없이 설계만 한 펩립스가 등장하고 한쪽은 설계를 하지 않고 이들 펩립스 수탁을 받아 제조만 한 파운드리 모델이 생긴 겁니다. 왜? 반도체의 난이도가 굉장히 고도화되면서 분화가 생긴 겁니다. 반도체 이름들 제조가 난이도가 낮을 때는 전부를 다 아우를 수가 있었는데 시장 판도가 반도체가 좁은 여러분들 면적에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 축적하거나 이런 종류 쪽으로 고도화되면서 설계 전문회사 파운드리 전문회사로 분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앞으로 점점 더 여러분들 고난도 여러분 공정이 더 투입 요구가 되겠죠. 그래 종합반도체 기업이 약점이 돼버린 겁니다. 경쟁에 대한 아리남입니다. 오랫동안 돈을 벌었으니까 D램만 여러분들 메모리 반도체만 팔도 매 분기에 이런 수조 원이 들어오니까 다들 정신이 잃어버린 겁니다. CEO한테 뭐 수백억 주고 뭡니까? 그냥 부사장한테 수십억 주고 다들 돈복이 터져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텔의 삼성 문제는 삼성전자도 인텔과 마찬가지로 기회를 놓쳤습니다. 고대역병 메모리 놓친 거죠. 개발 결정에서 개발자의 의견과 시작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 삼성문제는 큽니다. 재무통이 거의 제압을 한 겁니다. 저는 들어가서 여러분들 조사 안 해봐도 그냥 보이고 좀 그렇게. 재무하고 여러분들 엔지니어가 균형이 유지된 게 아니라 재무가 압도적으로 뭡니까? 측근들이 이재용 회장이 측근들이 전부 다 장악이 된 겁니다. 재무통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어렵게 된 겁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출신의 여러분들 강우란 씨한테서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면 심각한 겁니다. 놓친 기회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종합반도체 회사의 문제에 대해 완제품 사업들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 도면을 맡기는 파운드리 고객과 이에 충돌 가능성까지 안고 있습니다. 제조를 위탁하는 업체는 그들의 설계가 삼성전자 완제품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반도체 설계 도면을 삼성 파운드리 한테 줄 거냐 이야기죠. 안 주는 거죠. 넷째 첫 번째 문제와 관련되지만 삼성전자의 리더십은 약한 겁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있던 분이 이 정도 이야기할 정도 되면 뭐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가졌던 판단하고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과거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업답게 솔직 담백한 리더십이 투명한 조직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리더십과 조직 문화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이 정도로 완곡하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오래 계셨던 분이 지금은 이 리더십과 조직 문화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뭡니까? 많이 훼손됐다는 겁니다. 정리하면은 기술 변곡점에서 사업 기회를 놓친 겁니다. 인텔과 삼성전자는 둘 다 종합반도체 기업으로 뭐 어떻든 간에 이 오늘 여러분이 소개해드렸던 것은 뭐 삼성전자에 어떻게 해를 끼치겠다 이런 생각은 없는 거고 강우란 씨가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은 아마 MBA인가 이런 것을 런던 정경대학원 LSE에서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아주 이런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인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둡습니다. 아주 어두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으셔가지고 전문을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깊고 업계를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이렇게 진실된 이야기를 다 못하죠. 삼성전자가 광고주로서 엄청난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힘든 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